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스무스큐 스마트폰 짐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가방도 이렇게 있어서 휴대하기 상당히 편리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가격이 거의 1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직구로 구매했을 때.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성능도 상당히 우수한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가방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가방을 먼저 치우고, 스마트폰 짐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품 외형을 보면은 이 손잡이 부분이고요. 이 제품은 플라스틱으로 돼서 좀 비교적 조금 가격을 많이 낮춘 모델입니다. 금속으로 된 제품들은 가격이 그래도 한 20만 원대 하니까요. 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이 금속이 아니라 플라스틱이고 대신에 상단 부분은 모두 다 금속입니다. 어차피 예, 위쪽 부분은 금속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부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튼처럼 된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모드랑 전원, 그리고 녹화 버튼, 그리고 뭐 줌이랑 앞뒤 화면 회전하는 부분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레버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 보면 마이크로 USB가 있는데 이 부분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충전하면 꽤 오래 쓰더라고요. 뭐 스펙상으로는 뭐 거의 한 8시간 이상 쓴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동상을 찍을 일은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면 사용하는 중간에는 배터리 부족으로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충전하면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위쪽에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보이는데, 네, 지금 보면은, 네, 이걸 줄이고, 이 위에 고정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삼축 짐벌입니다. 보면은, 이렇게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이것도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세개 축으로, 네, XYZ 이렇게 해서 다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이 만약 움직이거나 했을 때 수평으로 계속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엔 이게 힘이 없죠. 왜냐면 전원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 제품은 뭐 어떤 단자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스마트폰만 고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면 고무로 되어 있죠. 이쪽도 고무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아무 스마트폰이나 다 고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아이폰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폰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갤럭시 S8이나 그리고 LG G6, 네, 플러스나 뭐 G6, 뭐 V20, 뭐 스마트폰 다 걸어봤는데 다 장착 가능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을 먼저 고정을 합니다. 일단 카메라를 일단 먼저 켜볼게요. 카메라를 켜놓고 고정합니다. 고정하고 먼저 전원 켠 상태로 고정하면 힘들고요. 그러면 모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끈 상태로 먼저 이렇게 고정해 줍니다. 그리고 고정할 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이게 스마트폰 이렇게 회전하면서 아랫부분이 닿을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로우 앵글로 찍을 거면은 이 부분 아래쪽을 위로 좀 밀면은 이 부분에 공간이 남습니다. 그럼 안 닿게 되고요. 이 반대쪽 부분도 닿는지 좀 확인해 봅니다. 근데 위는 좀 닿죠. 네, 그럼 하이앵글 찍을 때 조금 간섭이 생길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만 간섭 안 생기게 찍을게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길이가 요즘 스마트폰은 길이가 이렇게 다 깁니다. 대부분 다 긴데 이렇게 짧은 스마트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안쪽에 보면은 스마트폰을 고정했을 때 중앙 축,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중앙이 한이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모터 축 중앙 부분 여기가 여기고요. 스마트폰 중간 여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긋나 있죠. 이만큼 더 스마트폰이 쭉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얘가 들려면은 더 많은 힘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서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리면 이 부분이 늘어나거든요. 이걸 고정을 시켜주면은 스마트폰 중앙과 이 부분이 거의 일치를 하죠. 예, 완전 딱 맞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다. 이러면 스마트폰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스마트폰 웬만한 거다들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전원을 켭니다. 전원 켤 때는 여기 있는 빨간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는 주황 스피치 깜빡이다가 계속 딱켜 있게 됩니다. 그때 손을 놓으면 돼요. 누른 다음에 지금 놓으면은 갑자기 이게 딱 수평을 잡습니다. 수평 잡으면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요. 네, 아래쪽을 보고 제가 이렇게 움직여도 계속 약간 닭머리처럼 딱 고정을 하고 있죠. 예, 네,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찍다가, 또 뒤로 왔다가, 찍다가 뒤로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고정돼서 계속 찍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 모드 같은 경우에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찍으면서 갑자기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도, 천천히 왼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서 보게 되고요.
오른쪽 돌렸을 때도 천천히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게 됩니다. 제가 걷더라도 이 부분 진동도 다 잡아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광학식으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진 보정해주기 때문에 좀 더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드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 제가 왼쪽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턱이 없기 때문에 360도로 계속 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또 돌아가죠. 계속 돌아갑니다. 한쪽으로 계속 돌리면. 그래서 약간 그 360도 파노라마를 찍거나 한번 조금 특이한 이미지나 영상을 찍고 싶을 때 빙글빙글 돌아가게,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계속 돌아갑니다. 턱이 없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일부 짐벌 같은 경우는 턱이 있어서 한쪽 돌다가 어느 선에서 걸리고 540도에서 걸리고 다시 반대로 풀어야 되거나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턱이 없어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다시 모드 버튼 눌러주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돌리면 왼쪽 돌아가고요.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돌아갑니다. 그쵸? 위아래 각도는 제가 위로 밀거나 아래로 밀어서, 아래로 내리면 아래쪽을 보고요. 위로 올리면 위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일단 회전시켜 놓고요. 뒤를 보여드리는 게 좀 재밌겠네요. 예. 그리고 위를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제가 이렇게 움직여봐도, 네, 앞뒤로 움직이고 뒤로 움직여도 스마트폰은 가만히 있죠. 예. 모드 버튼 한번 누르면, 네, 다시 돌아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래쪽을 봐도 위를 봐도, 아래쪽을 봐도 위를 봐도, 제가 이걸 기울이고 돌려도 스마트폰은 계속 수평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방송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이폰 앱을 이용하면 더 훨씬 더 정교하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앱을 하나 깔아봤어요. 네, 지윤택에 있는 GY 플레이라고 된 이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설치하면은 좀 더 이걸 정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연결 과정을 거쳐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스무스 큐가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그러면 이게 좀, 재밌는 기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추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추적하는 버튼 누르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면은 이 부분을 이 추적을 해요.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면, 왼쪽으로 옮겨지죠? 오른쪽 누르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 누르면 또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요. 위로 하면 위로 가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갑니다. 네,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거 피사체를 추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네, 천천히 움직이면 이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멀리, 지금 제가 일단 임의로 좀 옮기고요. 지금 반사대도 안 보여서. 임의로 제가 만약에, 이거 어디다 설치를 해놓고요. 삼각대 같은 거 설치를 해놓고, 이걸 찍어라 하고 이거 선택해주면은, 제가 저기서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게 드론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죠. 선택해 놓으면 그걸 계속 추적을 합니다. 계속 따라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서 혼자 찍지만은 누군가 저를 대신해서 계속 따라오면서 찍어주는 효과처럼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하면 무척 유용해요. 지금 보면 스마트폰을 짐벌을 지금 고정시켜 놨습니다. 지금 고정했죠. 지금 아래쪽 여기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손잡이 부분을 지금 바닥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삼각대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아래쪽 부분에는 삼각대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대 고정하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저는 임의로 지금 이렇게 고정을 했고요. 그 다음 세워놓은 다음에 지금 화면을 보도록 해놨는데, 화면에 제가 지금 작은 창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여보면, 제가 그걸 추적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럼 왼쪽으로 움직이죠? 오른쪽 가면은 오른쪽 갑니다. 위로 가면은 위로 올라가고요.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갑니다. 제가 스마트폰 뭐 짐벌을 지금 전혀 건드리고 있지 않지만 자동으로 피사체를 이렇게 쭉 찍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피사체를 딱 선택하면은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따라와요. 예. 네, 물론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은 좀 천천히 또 뒤에 따라오겠죠. 예, 근데 지금 창을 움직여보면 뒤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를 따라갑니다. 그쵸? 아래로 가면 또 아래로도 가두고, 위로 가면 더 어디로 가려나, 쭉 위로 올라가면은 위로 계속 찍어서 올라갑니다. 그쵸? 또 내려가면은 또 내려가서 찍고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따라오네요. 아, 이게 근데 아직은 아이폰 앱에서만 좀 더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벗어났다가 다 찾아와도 이 부분을 추적을 해요. 네, 모양을 찾았다가 추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앱을 잘 이용하면은 무척 좀그 혼자 찍지만은 남이 찍어주는 듯한 좀 편리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어떤 피사체를 계속 인물 촬영할 때 찍어놓고 계속 움직일 때 제가 옆에 다른 부분을 보면서 걷더라도, 그러니까 길을 보면서 걷더라도 옆에서 자동으로 찍어주는 역할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좀더 쉽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애완견을 찍거나 아니면 아이를 찍거나 했을 때 너무 빨리 움직이면 맨날 이렇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게 자동으로 추적해주면서 찍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는 거 무척 재밌네요. 이렇게 쭉쭉쭉 따라오는 거는. 네. 스마트폰 살짝 건드렸는데, 네. 이 부분 이렇게 따라오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따라오고, 이렇게 따라가고.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우리나라 국내 그, 정가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직구로 구매했을 때. 저도 직구로 구매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건 진짜 잘산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제가 직접 사본 걸로 봤을 때는 제트 블랙 색상, 지금 이게 블랙, 완전 블랙 색상이거든요. 이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검은색이. 밝은 색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라 좀싼 느낌이 좀 나는데 이거는 검은색으로 돼 있어서 아래쪽 부분 손잡이도 약간 묵직해 보이고 좀더 튼튼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좀 괜찮은 짐벌, 네, 스마트폰 짐벌 써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꼭 구매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